오늘은 두피 헤어 분야의 신개념을 창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금무타의 유영미 대표 원장 선생님 만났는데요.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 우리가 금무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검게 되다, 뭐 검타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금무타의 유영미 원장님, 과연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머리를 완성한다고 봤을 때 동양인들은 머리가 검어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K-뷰티라고 하는 한국 브랜드를 좀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무타라고 하는 약간 토종의 어떤 이미지를 실어서 만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이제 이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 되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증상적으로 또 탈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탈모 분야를 개척하고 또 이 새로운 헤어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그 우리 헤어 분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 피부 쪽을 전공을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헤어 증모술은 원래 일본에서 개발이 된 거는 맞습니다. 20년이 넘었고, 근데 그것도 특허라고 하기에는 낚시찜 묶는 매듭법에서 차관이 되기는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20여 년이 넘었어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 업계에서 저희가 두피 케어를 오래 해오면서 아무래도 커버를 한 이후에 두피 케어를 하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매듭을 가발을 안 쓰고도 매듭으로 머리를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시술하고 많이 체계화시켜 나가고 하면서 지금까지 7, 8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7, 8년 정도 해오면서 보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런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행복감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는 우리 정모술, 이것이 지금 우리 국내는 물론 이제 해외까지에서도 많은 요청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네, 여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두피케어를 오래 해오면서 이 매듭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일본에도 많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많이 여기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의 대기업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곳들에서도 저희들한테 또 한번 와서 교육도 해줘라, 원사도 저희들한테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교육도 하게 되고,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고 나간 나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럴 때 보면 아마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양을 떠나서 서양에서도 많이 이 매듭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탈모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두피에 어떤 이 손상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들고요. 또 그런 원인에 의해서 어떤 모발에 공급되는 영양분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 그 원장선생님께서는 그 두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양치질하는 법은 엄마한테 배웠지만, 샴푸하는 법은 사실은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운 적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탈모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는 스트레스야, 나는 산후탈모야를 본인들이 진단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병증에 의한 탈모로 인해도 보습이 잘 돼 있으면 많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잘 씻고 잘 발라주는 건데, 결국은 탈모인들은 습관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에서 우리가 뭔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잘 씻어준다면 모발의 어떤 그런 수명도 증가하는 데는 많은 변화를 생각보다 줍니다. 가장 돈이 안 들면서도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장선생님, 이게 지금 매듭 기술이라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내가 기본적으로 심어져 있는 머리에 다른 또 머리를 묶어서 매듭을 지어서 뭐 많은 수치 보이게 하는 그런 조언이나 기존에 있는 머리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머리를 묶어서 우리가 기네스북 봐도 트럭이 이렇게 움직일 만큼 이 인장 강도는 세다는 거를 많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낭이 잡아주는 압이 생각보다 뭐 80g에서 100g 정도로 세고 거기에 머리카락 한 가닥은 고작 0.075g 정도의 건강모라도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 가벼운 그 머리카락 무게 몇 배를 묶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낭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하는 시술 행위 자체가 머리를 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있는 머리의 수명이나 영양을 더 공급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원장님께서 이런 이제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요? 이번에 그 신지식인으로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예, 그 신지식이 되신 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제가 너무 감개무량한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제가 과연 이런 자리에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떻게 보면 흔할 수 있는 매듭, 그냥 낚시를 묶어주는 매듭법을 가지고 제가 많이 탈모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이걸 알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탈모인들이 좋게 활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할 수 있을까를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미용인들이 일반 미용보다는 약간 더 전문화된 특수 미용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 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큰 상을 주시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선생님. 우리나라에 지금 그 뷰티 산업이 세계로 지금 널리 퍼져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기회에 또 우리 거무타가 같이 한번 세계로 나아가서 우리 K-뷰티를 알리는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인터뷰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 have